이번 영상은요, 속상, 인라인,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 눈이 짧고 꼬막눈으로 올라가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눈을 가지신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은요, 꿀 아랑으로 찾아왔는데요. 꿀 아랑, 아랑 물랑, 아랑, 아랑 나는 아랑. 그래서 우리 물랑이분들한테 꿀팁 가득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결혼식장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얘기하기를 나는 아이라인 그리는 게 진짜 어려워. 나도 너랑 비슷한 눈인데 눈두덩이 살도 많고 눈도 약간 속상 같은 인라인인데 아이라인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은 아이라인 그리는 게 진짜 고민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 영상은요, 속상, 인라인, 눈두덩이에 살이 많으신 분들, 눈이 짧고 꼬막눈으로 올라가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요. 확실히 눈두덩이에 살이 많고 속상 커플, 약간 살에 파묻힌 눈일수록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라인 잘못 그리면 쌍꺼풀 라인이 다 파묻히고 쌍꺼풀 라인에 아이라인이 그려지고 아이라인을 그렸는데 왠지 모르게 눈이 더 작아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 영상이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 물랑이분들, 저 같은 눈은요, 속쌍꺼풀 같은 인라인이고요. 눈두덩이에 살이 조금 있다 보니까 눈이 부었을 때는 속쌍꺼풀처럼 보이기도 하고 눈두덩이랑 눈의 간격이 조금 넓다 보니까 인라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눈꼬리 쪽은 커브가 져서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싸나워 보일 수 있는 눈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눈을 가지신 분들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이라이너 굉장히 쉽게 쓰는 방법이랑 다음으로는 조금 더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아이라인을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로는 제가 사용한 제품들까지도 추천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눈 모양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눈썹과 눈두덩이의 길이감과 폭감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눈과 눈썹의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눈을 옆쪽으로 조금 확장해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저같이 눈썹과 눈의 간격 폭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눈을 위로 확장해주는 방법도 있고 가로로 확장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눈을 위쪽으로 확장하는 방법은 속눈썹을 사용을 하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건 또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눈썹과 눈의 폭감을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쌍꺼풀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쌍꺼풀 모양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모양을 파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진짜 쉽게 알려드릴게요. 내 동공을 기준으로 쌍꺼풀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면 돼요. 저는 동공을 기준으로 눈 앞쪽에는 쌍꺼풀이 정말 얇게 져 있고 눈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쌍꺼풀이 더 두터운 편이고요. 속쌍꺼풀이신 분들은 눈동자, 동공 중심으로 중앙부터 뒤쪽까지만 얇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몽고주름은 눈 앞머리에서부터 이 주름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얇은 인라인의 쌍꺼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랑 비슷한 물랑이 분들도 인라인이거나 쌍꺼풀이 얇거나 속쌍꺼풀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여기서 진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 눈 모양에 따라서도 아이라인을 그리는 영역이 조금씩 달라요. 속쌍꺼풀이신 분들은 눈꼬리 쪽 위주로 빼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저같이 인라인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눈 앞머리에서부터 눈 끝까지 아이라인을 그려주되 눈두덩이를 살짝 뒤집어 까줘서 눈 안쪽에 있는 붉은 라인의 점막과 내 속눈썹이 자라나는 그 경계선을 쿡쿡쿡쿡 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내 눈 라인에 맞춰서
맞춰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점막을 따라서 그려주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저처럼 눈 앞쪽에 약간 몽고주름이 있거나 눈 앞쪽에 살이 약간 파묻히신 분들은 눈을 약간 아래로 내리깐 상태에서 눈 앞머리 쪽에 몽고주름 위쪽으로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눈을 떴을 때 정면을 바라봤을 때 이 앞쪽에 음영을 채워주고 안 채워주고 이 한 끗 차이가 눈의 전체적인 느낌을 다르게 보여주다 보니까요. 눈 앞머리가 조금 더 올라오면 눈의 전체적인 모양이 조금 더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꿀팁은 눈 앞쪽에 각도가 굉장히 세게 져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눈 앞쪽에 있는 음영감을 살짝 채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초보자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는 아이라이너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면 되고요. 점막을 채워줄 때는 이런 펜슬 라이너가 가장 좋고 너무 두껍지 않은 제품을 선택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눈을 아래로 내리깐 상태에서 점막을 쿡쿡쿡쿡 눌러주듯이 깔아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속쌍꺼풀이신 분들은 눈꼬리 쪽은 쌍꺼풀 라인이 약간 보일 거예요. 그 영역을 조금 더 짙게 만들어주는 게 약간의 속임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아이라이너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음영 섀도우 팔레트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냥 물랑이 분들 집에 있는 거 사용해주면 돼요. 그 제품으로 눈꼬리 쪽에 쌍꺼풀 라인을 살짝 더 연장시켜주는 느낌으로 음영을 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라인 자체를 그려버리면 약간 인위적이거든요. 섀도우로 약간 영역을 확장하는 느낌으로 살짝 연장해서 그려주면요. 훨씬 더 눈꼬리가 길어 보이면서 눈의 쌍꺼풀 라인이 더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약간의 트릭인데 이 트릭 진짜 간편하면서도 효과가 짱짱하니까 꼭 추천드리고 싶은 트릭이고요. 중급자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젤 아이라이너 같은 제품인데요. 이 젤 아이라이너로 속눈썹 점막 사이사이 하나하나 채워주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청담 메이크업샵에 가서 몇 번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 그 메이크업샵에서 하나같이 똑같이 해줬던 게 바로 젤 라이너로 속눈썹 점막을 하나하나 채워주는 거였어요. 알려드리는 꿀팁 하나는 확실히 젤 라이너다 보니까 약간의 유분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막 가까이에 사용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이런 화이트 파우더나 가루 파우더를 사용해서 눈의 유분기를 최대한 줄여주고 난 다음에 젤 라이너를 사용해 주세요. 이 젤 라이너 사용할 때는 추천하는 브러쉬가 몇 가지 있는데 사선 브러쉬도 괜찮고 필리밀리의 535번 브러쉬처럼 약간 아이라이너를 섬세하게 채워줄 수 있는 길이도 짧고 간격도 짧고 사선 또는 일자 라이너를 추천을 하는데요. 속눈썹 점막 하나하나 채워줄 수 있으면서도 눈꼬리까지 섬세하게 쭉 그릴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속쌍꺼풀이신 분들은 너무 짙은 블랙으로 라인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약간의 다크브라운, 딥브라운, 약간 초코브라운을 사용했을 때 이미지가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거든요. 브라운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 물랑이 분들 제가 여기까지 아이라이너에만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속쌍꺼풀이나 인라인, 눈두덩이 살이 많으신 분들 속눈썹 답답하지 않고 예쁘게 붙일 수 있는 꿀팁 영상으로 찾아갈게요. 다음 꿀아랑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